먹을까요? 과일처럼 상큼한 윌번 주스의 아침이네요. 알았어. 하여튼 뭐 먹는 거 앞에서는 양보가 없죠. 아, 위자리야. 여기 대불 올라가. 어머머. 아, 저길 어떻게 올라가? 여기 가서 앉아야 돼. 아니, 근데 편하게 의자로 올라가면 될 텐데 굳이 저기까지 가서. 힘이 넘치나 봐요. 아, 갈게요. 애들아, 맛있게 먹어. 수박 왔습니다. 수박. 수박까지. 진짜 너무 신났어. 수박은 또 이게 시원하고 달콤하니까 수박을 또 아랫니로 갈아 먹네. 아니 평범하게 안 먹어요. 지금 너무 너무 좋은가 봐요. 신났죠. 좋아하는 먹을 게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. 그렇게 맛있어? 어, 뭐야? 아, 뱉다. 뱉은 거예요? 뭐 그렇게 웃겨? 아빠 성승 주세요. 성승 주세요. 어떻게 만들었어? 포했어. 어쩜 저기서 닦았냐? 내가 씨 발랐었잖아. 아, 씨 발라졌다고? 지금 자기는 붙은지 모르는가 봐. 몰라. 씨 너무 많아. 나 씨 안 먹어. 아이, 괜찮아. 씨 먹으면 돼. 야, 씨 먹으면 안 돼. 씨 발라 먹어. 요렇게. 아, 윌리엄이 과일에 씨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. 오. 아, 지금 씨 바르다가 과육이 다 없어졌어요. 왜 이렇게 지존해, 니네들. 야, 이 씨 봐봐. 이거 다 발고 먹었어? 거야. 딸기 먹으려면 이거 다 뺄 거야? 이거 왜 빼? 이 노란색 거 다 씨잖아. 응? 그럼 이것도 다 바로 먹을 거야? 아, 이러면 혼란스럽죠. 오늘 그 딸기 안으로 먹을 수 있을까? 다 발라 먹을 거야. 파이팅! 딸기도! 다 끝났을 때 알려줘. 네.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요? 나 잘 봤어. 됐다. 저도 발랐어? 어머나. 너 진짜 다 발랐어? 장난이다 너. 그것도 했어? 아, 너 진짜 똑하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씨를